서산시가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 그린 뉴딜 사업에 선정되며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 완공 목표로 진행되는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웅도로 들어가는 폐쇄형 유두교를 개방형 교량으로 교체해 해수를 소통시킴으로써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갯벌 퇴적과 수산생물 감소 등 생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